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소리 묘사와 자극에 민감할 수 있는 관객들을 위해 열린 객석으로 마련된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연극 너의 하루인데요.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환경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그 내용 속에 녹여내 곳곳에 스며든 사회적 편견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배우들의 어깨 너머 커다란 스크린에는 배경음의 소리 크기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들리지 않아도 자세한 소리 묘사로 배경음악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이미지와 조명, 소품으로 연극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연극 너의 하루는 농인과 청인 관람객 모두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농인 배우가 청인 배우의 대사를 수어로 연기하고 청인 배우는 농인 배우의 목소리가 되어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청인 배우랑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뭐 서로에 대한 이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건 뭐고 서로 부족한 건 뭐고 점점 이렇게 도와주면서 맞춰나가다 보니까 주최 측은 이번 공연을 열린 객석으로 확장하여 자폐나 발달장애인, 노약자나 어린이 등 감각 자극에 민감한 이들을 위해 극장 환경을 조절했습니다. 인형, 이어플러그, 도움카드 등이 들어있는 도움주머니를 준비해 모두를 위한 공연 관람을 도왔습니다. 농인과 청인이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불편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은 모두가 1인 2역을 맡아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통역이 없어도 다양한 수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연극에서 다루는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잘못된 인식은 사회의 현실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장애인들이 면접을 볼 때 겪는 차별적 질문과 시선을 통해 이들의 고용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하는 업무는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만 경쟁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의 호흡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높은 평을 보였습니다. 소리를 시각화해 베리어프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공연. 연극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드러내고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어 인식 개선에 직접 나섭니다. 너의 하루는 어떠니? 좋아!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